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강가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 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40년을 그가 광야를 돌게 하였지만 그들이 그 나아가는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대로 진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일산이 있는 지경을 계속 여러 날 동안 그들이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같은 길을 반복해 가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우리에게 같은 반복의 일이 허락되어졌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잠깐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좀 양상이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고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같은 방법의 일이 내게 조금씩 다른 양상이나 어떤 다른 사건을 치른다 할지라도 같은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일산에서 두루다닌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오랜 기간을 그 길을 통과할 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모든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은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내가 비록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어디를 있든 어디를 다니든 같은 길에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받았든 간에 그 모든 여정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리더십 안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40년 동안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매일같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완전히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한테 이미 복을 주셨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육체의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신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험 가운데 놓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주님은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광야를 그들이 두루 다니었어요.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이 힘들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건 오직 만나 외에는 반석에서 낸 물 외에는 먹는 양식과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공고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 큰 광야를 다니면서도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이 광야길에서 셀 산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오랜 동안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은 환경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반복되어지는 환경 속에 있는 부분, 뭔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두 번째로 주님의 때에 주님은 움직이신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세일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면서 왜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게 하셨는가?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났지라도 그 에서 자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자들이 나를 두려워할 때 나는 그 두려워하는 자를 금방 삼켜 먹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우리를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알 것은 아무리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고 아무리 내게 닥쳐진 일이 아주 쉽게 지나갈 것 같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스스로 깊이 삼가고라는 얘기는 아주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냐? 내가 나서기가 쉽기 때문에, 내 의가 나서기 쉽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가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조심해라. 너 자신을 살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지 말라 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지 말라 하시면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간다는 얘기는 스스로 너 자신을 절제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 에서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취하려면 취할 수도 있는 땅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시편 74편 17절 말씀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땅의 경계를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주님이 주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을 가보면 총 31명의 왕이 다스리던 땅을 다 빼앗아서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땅을 빼앗아서 31명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이 다 취해서 그 가나안의 지경을 이스라엘이 취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그 에서 후손들이 사는 땅의 경계도 주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그 길 또 허락되어진 일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가 다투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에서 자손이 어떤 자들이냐.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요,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요, 망령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후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하는 자요,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같은 이삭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종류의 교회 중에서 에서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갖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음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론, 자기의 어떤 성경을 해석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논리와 이론 때문에 다투고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세일 지경을 기업으로 주고 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 이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내게 참으로 귀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취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다투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에서의 후손들과는 같이 짝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성경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에서의 자손으로 그들이 기업을 갖고 있고 그들에서 거기서 성을 짓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을 통과하는 이들의 삶의 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은 오직 말씀을 먹고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수의 말씀 또한 주님이 살과 피라고 말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여정을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에 이미 짝하여 있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땅에 터를 잡고 있는 바로 이 에서자손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은 땅을 전쟁을 해서라도 취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말렉 족속. 자,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똑같은 에서의 후손인데도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서 이 땅에 그 이름이 기억한 바도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죄인의 심령과 변질된 심령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 건 맞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아가는 길에 그들을 맞대서 대적하여서 싸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말은 죄인의 속성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길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내 안에 있는 죄 속성이에요. 이러한 죄 속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거. 하지만 이 육의 사람은 죄의 속성의 사람은 완전히 도말해버려야 하지만 믿음의 길에 섰다가 변질되어진 그리고 이제 그 세상 가운데 기업을 얻고 그 안에서 털을 잡고 있는 그러한 심령과는 다투지도 말고 상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했을 때 그들이 가진 그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주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은 바로 그 31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가나안 땅이에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성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어떤 믿음의 상태에는 있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군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해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불을 해야 될 그 돈,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은금 패물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구하여서 다 가져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식을 위해서 또 마실 물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변질된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은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신앙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것을 짝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먹어야 될 때는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취하되 당당하게 줄 것을 주고 취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먹고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눌리거나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당당하게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반드시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넉넉히 지배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짝하여지고 따라가는 것과 세상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 덤으로 주시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필요한 것은 주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되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에 타협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세일 지역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앞에 어떠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 그리고 나를 살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의 이끌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게 하시는 것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절대로 세상에 있는 나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것만 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공급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당당하게 취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 우리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만날 우리의 동족 바로 에서의 자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잘
지켜야 될지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바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